네, 저희가 영상 소스 주시면 영상 소스랑 원하시는 대본,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색감 이런 거를 주시게 되면 딱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딱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릴스 형식이네요. 다른 쇼핑몰 영상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라든지 커지는 영상들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세 가지 정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품이 900개 있는데 그냥 쇼핑몰 제 링크 드리고 900개 만들어주세요 하면 네.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오! 그러면 계속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나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경치가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그럼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은 위에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지금 쇼폼 콘텐츠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 강민서 P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쇼폼 전문가라 해서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네. 네, 올라가시죠.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럼 영상 편집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직원분들도 같이 근무를 하시나요? 네, 직원들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사무실이 3개가 더 있어요. 서울에 있고 네. 있는데 이제 그걸 합치는 과정에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분들 그리고 뭐 쇼핑몰 광고 영상 뭐 이런 거를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근데 사실 뭐 ChatGPT니 뭐 AI니 해가지고 굉장히 뭐 빠른 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편인가요? 툴이 좀 좋아져도 영상 퀄리티 자체가 낮고 좀 어색한 면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도 안 나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막상 실제로 해보려고 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상 편집자 한 분이 계신데 영상 편집자분들은 너무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되게 비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의뢰를 드릴 때 비싸진 않나요? 저희는 9,900원에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9,900원인 건가요? 쇼폼 하나에 네. 9,9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어쨌든 많이 작업을 해봐서 저희가 금방금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업계는 한 2, 3만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9,900원에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편집만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 기본 당연히 컷 편집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효과, 색감 그런 작업까지 전부 다 해서 9,9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정할 때 또 추가 요금이 붙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없죠. 그냥 우선 9,900원 내면은 끝까지 다 해주신다는. 네.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뭐 만드신 거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실 수 있어요. 작업하는 영상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영상 소스 주시면 영상 소스랑 원하시는 대본,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색감 이런 거를 주시게 되면 딱 그거에 맞춰서 추천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딱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릴스 형식이네요. 그렇죠. 다른 쇼핑몰 영상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 네, 이거 많이 봤어요. 또 다른 형식도 있나요? 네, 또 다른 형식도 있죠. 네. 아, 옷 바뀌면서. 네. 간단한 영상부터 아까 그런 전부 다 편집이 들어가는 영상까지 전부 다. 그러면은 이런 쇼핑몰 광고 영상이나 릴스 영상 말고 다른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들 영상도 있나요? 네, 있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웹드라마. 웹드라마도 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 지금 총괄로 네.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네. 와, 이건 좀 너무 고퀄인데요? 저희 이제 뭐 네. 드라마도 작업을 하고 네. 다큐멘터리도 작업하고 네. 일반 관공서 영상 뭐 다 전부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를 9,900원에 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상은 아니고요. 쇼폼만. 근데 확실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 대비 9,900원이면 되게 저렴하네요. 네, 아마 이 단가에서 아무리 네. 찾아보셔도 저희만한 단가는 찾아보실 수 없으실 거고 네. 저희만큼 수정을 해드리거나 컬러감을 작업을 해드리거나 하는데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 BJ분들 있잖아요. 철 네. 네.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작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광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네. 또 후반 작업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와, 그럼 PD님 직원분들이 아까 몇 분 정도 계신다고 하셨죠? 저희 정직원은 네. 10명 정도 되고요. 프리랜서 분들까지 합하면 총 20명 정도. 그러면 이제 영상 소스는 직접 다 촬영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편집이나 이런 최종 완성까지는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의뢰를 드리는 입장이면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딱 만들려면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오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은 좀 잘 되는 편이신가요? 네, 저희가 영상을 달라고 할 때 애초에 원하시는 영상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를 뭐 샘플을 하나 주시면은 딱 그거에 맞춰서 드리겠다. 그리고 아. 처음에 이제 저희가 틀을 잡을 때 거기에서 바꾸고 싶으신 것들 그거를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편 전달하고 그러면 어디 부분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수정사항 싹 모아가지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있어요. 수정도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것도 무료인 거죠? 네. 9,5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영상을 받기까지는 한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로 어제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 있다가 받으셨고요. 아, 당일 출고네요? 네, 당일 출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네, 이제 조금 길어져도 보통 네. 평균 4명 그냥 다음 날이면 다 받으세요. 아, 그 편집자 인건비가 보통 한 250에서 300만 원 선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약에 한 달에 쇼츠를 30편 올린다고 했을 때 PD님께 의뢰를 드리면은 30만 원에 해결이 가능하네요. 매일 하나씩 하신다고 하면은 30만 네. 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300만 원 인건비가 있다고 하면은 10배가 줄어드는. 그렇죠. 와, 그러면은 수정은 아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1회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1회 안에 여러 내용이 포함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주실 때 그냥 많이 주셔도 어쨌든 똑같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하면 다 처리됩니다. 피디님, 제가 보니까 아까 화면 짝짝짝 바뀌는 영상 그것도 있고 뭐 목소리나 이런 거 화면 전환 넣는 영상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스타일마다 편집하는 시간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편집 시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건바이건으로 하게 되면은 다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작업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추가 요금을 받거나 뭐 좀 더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또 일찍 끝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아, 그럼 몇 초 분량까지가 9,900원인가요? 지금 한 45초까지만. 그리고 45초 넘어가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지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디님께서는 영상 편집을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라든지 터지는 영상들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세 가지 정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획, 촬영을 잘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의 퀄리티, 편집 실력, 주당 업로드 개수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업로드 주기입니다. 몇 회가 제일 좀 적당한가요? 매일 하나씩 올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다라고 하시면은 5개 정도는 한 번에 모으셔서 맨 처음 업로드 하실 때 5개를 한 번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거죠.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세 페이지만으로도 영상 하나가 만들어진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주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냥 쇼핑몰 링크를 받아서 그 쇼핑몰 링크에 있는 소스를 저희가 뽑아요. 왜? 그리고 그 소스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도 드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품이 900개 있는데 그냥 쇼핑몰 제 링크 드리고 900개 만들어주세요 하면 네.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하죠. 오! 그러면 계속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쇼핑몰 운영하니까 아까 유명 BJ분들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쇼핑몰 쪽이 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의뢰주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검색 탭에서 보면은 쇼폼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키워드 가지고는 1, 2페이지에 노출 안 되시는 분들이 영상 가지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에서도 광고를 어떻게 하냐보다 사실 그 소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소재를 저희가 또 영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보니 영상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면 영상 소재에도 쓰시고 네이버 쇼클립으로도 쓰시고 인스타 릴스로도 쓰시고 여러 군데 다 쓰시는 거죠. 사실 요즘 메타 광고는 사진도 뭐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이 아무래도 진짜 좀 압도적이거든요. 맞아요. 빠르게 갈아 끼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네. 근데 사실 저는 광고대 행사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광고대 행사가 사실은 예산을 조절해주고 광고 집행해주고 이런 것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뭐 이렇게 레퍼런스도 추천해주고 하긴 하던데 네. 직접 만들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PD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광고대행사에 돈 낼 바에는 여기다가 돈을 내가지고 소재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훨씬 낫겠네요. 저희가 실제로 뭐 광고 작업을 따로 영상을 찍게 되면 쇼츠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예. 비용 자체가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단위 이상 보통 1000만 원 단위니까요. 제가 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프로덕션? 뭐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프로덕션에 한번 의뢰를 했을 때 뭐 못해도 100만 원은 줘야 되니까 아이고 9,900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지금? 저희는 네. 저희만의 노하우로 저희가 시스템을 좀 잡아놨어요. 빨리 네. 나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튜버라든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들 의뢰를 네. 많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제가 찍고 있는 인터뷰 영상 그리고 뭐 제가 맨날 올리고 있는 쇼폼 영상 옹크트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네. 작업이 가능하신 거네요? 가능하죠. 실제로 저희 작업도 하고 있어요. 100만 유튜버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라이브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또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쇼폼은 9,900원에 네. 45초 분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좀 길이가 긴 네. 롱폼 영상도 만들어 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그거는 가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롱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네.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단가표가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고 저희가 뭐 촬영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대신에 비용은 이렇게 딱 9,900원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가표를 보여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단가표로 뭐 3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공해 주시는 기획이나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시면 저희가
저희가 또 많이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막 시작한 1인 창업자들 같은 네. 경우는 쇼폼만 의뢰를 하는 것이 네. 일단 낫고 나중에 좀 파이가 커지거나 다른 사업체를 확장할 때 연락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이 네. 영상이 올라가면 PD님께 의뢰가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 작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해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에 네.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다신 거를 카톡으로 인증을 하면은 한 편을 좀 무료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한편 무료로요? 네. 무료. 그러면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합시다. 지금 7월 말이잖아요. 8월 31일까지만 댓글에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카톡 채널로 인증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무료로 한 편씩. 네, 그러면 뭐 8월 달만 8월 31일까지 네, 8월 31일까지 연락을 주신 분에 한해서만 와. 저희가 한 편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매일마다 쇼폼을 만드셔서 업로드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PD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일단은 영상 끝나고 바로 한번 의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은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